안녕하세요. 네, 생체지료와 개로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제가 복습하자고 하면 생체지료의 생체적합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1군이고 3군이 있었죠. 그래서 1군은 간단하게는 실제 적용 시 초기 반응과 유사하다. 면역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복합적인 세포 이루어진 반응도 고려하지 않는다. 단순히 한 가지 세포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는 게 1군. 그 다음 2군에서는 소형 동물, 마우스, 햄스터, 랫을 사용하는 게 2군 실험이고, 그래서 2군에서는 소형 동물을 이용하여서 이 생체 지료가, 이 치과 재료가 생체 적합하냐, 몸에 들어가서 나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 3군은 중대형 동물, 강아지, 소마, 원숭이를 평가해가지고 이게 안전하냐, 플러스 유효하냐, 정말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거냐를 평가하는 게 3군 실험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깊게 1군 세포성 실험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면은 세포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관점을 보게 돼서 세포를 직접 반응시키는 게 있죠. 직접 재료 또는 재료 위에 세포를 키우는 거와 세포를 용출된 재료 가지고 키우는 거. 용출된 세포를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커피 가루를 쓰든 커피 물을 쓰든 똑같이 직접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세포와 재료랑. 그 다음에 또는 간접이 있다. 그럼 세포치처법의 간접은 무엇이냐? 간접은 세포와 재료가 재료 물질이든 아니면 물 같은 용출물이든 있든 직접 닿지 않고 뭔가 가운데가 하나 깔려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하나 깔려있는 것이죠. 깔려있어서 이 깔려있는 게 아가냐? 항천이라고 아가냐? 항천 중축법, 필터 확산 시험법, 이런 종이 필터냐? 상아질 정리, 치아에 있는 상아질이냐에 따라서 방법, 이름이 부르는 게 다르다. 하지만 컨셉은 간접하게 뭔가 중간을 까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포와 재료 또는 용출물이 직접 접촉시키는 게 있고 이거 말고 간접적으로 뭔가를 깔아주는 게 있다. 그 깔아주는 종류가 아가, 종이필터, 덴틴에 따라서 항천중추법, 필터 확산 시험법, 상아질 정리 시험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키웠어요. 키운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겠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독성 발현 기전을 평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독성이 우리가 세포가 키웠는데 안 좋으면은 세포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은 거를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포에 수를 세보는 거죠. 세포가 죽었으면 없어질 것이고 살면 있을 것이니까 세포 수를 세보자. 그래서 세포 수미 성장 시험법이 있을 테고, 두 번째 세포막 축과성 시험법. 세포수 성장 시험법이 안 좋은 점은 세포수를 셀 때 이게 약간 죽은 세포는 이게 배지에 떠가지고 없어져요. 하지만 세포가 애매하게 죽은 게 있어. 완전 병장이 병자인데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럴 때는 세포벽이 터지면서 있는데 불구하고 세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세포막이 터졌냐 안 터졌냐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세포막 터진 게 세포가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뉴트럴 레드나 트리판 블루 염색을 시켜서 세포막이 터진 안 터졌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리판 블루는 죽은 게 세포 안까지 염색이 되는 거고 뉴트럴 레드는 산 것만 염색이 되고 죽게 되면은 뉴트럴 레드 색깔이 빨간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간접적으로 생합성 DNA가 EN에서 2N에서 4N 될 때 S페이지를 거치잖아요. 그때 이 S페이지 거칠 때 DNA가 증폭이 될 때 증폭대에서 껴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넣어가지고 아날로그를 넣어서 얼만큼 생합성이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는 미토콘드리아, 우리 미토콘드리아 효소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게 MT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TT라는 시약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효소 활성 때문에 바뀌어서 특별히 나타나게 되느냐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DNA의 생합성 또는 미토콘드리아 효소활성 시험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포가 죽었냐 살았냐, 얼만큼 죽었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트리판 블루의 예로 세포가 죽게 되면은 셀 멤브레인이 터지면서 파란색 물감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세포질 안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게 세포가 죽은 것이고, 뉴트럴 레드는 네. 이거는 뉴트럴 레드인데요. 레드 같은 경우는 산 것만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죽은 것들은 빨간색이 없어져요. 그러시면서 이제 산 것만 빨간색, 죽은 거는
없어진다. 두 개가 좀 다르게 경향이 되죠. 뉴트럴 레드는 산 거, 레드 라이브, 나머지 블루는 반대. 블루미 하니까. 네, 그렇게 저 외웠습니다. 레드 라이브, 블루는 반대. 2군은 나머지 시험법이 돼요. 3군 시험법이 좀 한계가 적기 때문에 2군 시험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형 덤벨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신 독통 시험. 우리가 커피 물이 있어요. 아니면 치과 재료를 용출했어. 뭐 올리브 오일, 물, 아세톤을 용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햄스터나 쥐에 먹여요. 입으로 먹여. 그 다음에 뭐 하루에 한 번씩 먹이겠죠. 아니 하루에 세 번씩 먹을 수도 있고 일주일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희생시켜서 각 장기를 보는 거예요. 심장, 신장, 콩팥, 간을 봐가지고 독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죠. 그게 한마디로 전신독성 시험이 될 테고 전신독성 시험입니다. 구강 점막 시험은 치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건데 쥐나 렛은 그 볼따구가 안에 있는 안쪽 점막이 매우 작아요. 근데 햄스터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햄스터의 볼을 이렇게 까가지고 거기 안에 내가 원하는 치과 재료를 넣어줘요. 그래야지만 이 치과 재료와 볼이 컨택을 하게 되면서 얼만큼 구강 점막에 자극을 주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거를 점막만 도려내가지고 점막에 뭐 유트로필, 마크로파지 이런 게 얼마가 있느냐를 히스톨로지로 보면 되는 것이죠. 감작성은 여러분들 저도 있는데 제가 뭐 안 좋은 금속이나 그거 귀금속에 약간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싼 것들 뭐 이렇게 반지를 낀다든지 목걸이 끼게 되면 여기가 빨갛게 달아오는데 그런 게 감작성 시험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쥐한테서 가장 혈관이 빠르게 많이 있는 공간이 이 귀 뒷볼이에요. 그래서 귀 뒷볼에 이렇게 한두 번 발라줘요. 오늘 바르고 내일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이니시에이션 시키는 거죠. 일주일 뒤에 딱 발라갖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얼만큼 이게 감작성, 그러니까 딜레이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보는 것이죠. 딜레이드 알러지 반응을 보는 게 감작성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식 시험은 뭐 한마디로 토끼 다리 이런데 치과형 임플란트나 뭐 뼈 이식제를 넣어가지고 얼만큼 이식이 잘 되어서 이게 뼈가 잘 되어 있느냐,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어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뼈 주위 조직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만 보는 게 이식 시험이에요. 임플란트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임플란트 테스트가 뭐 진짜 치과 임플란트를 치아에 대신해서 넣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치과 임플란트 하기 전에 모든 생체 재료를 몸 안에 집어넣고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 시험을 하게 되는 건 어떤 재료든 몸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안전하지 않느냐 보는 게 이식 시험이 될 테고, 에임즈 테스트가 이게 유전 독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유전 독성 한마디로 세대가 지날수록 어떻게 독성이 전해지느냐를 보는 건데, 우리 사람은 30살이 한 세대죠. 뭐 고양이나 걔네들은 뭐 1년일 때고 쥐는 뭐 몇 달이에요.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이용하게 됩니다. 박테리아는 거의 뭐 한두 시간이 더블링 타임, 하나가 조회되는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뭐 2-3일만 있어도 막 40세대가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 돌연변이 실험을 하기에 동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나를 이용하여서 이 박테리아가 용출물과 만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느냐를 가지고 유전 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게 되시죠. 자, 제가 원하는 재료가 있고 생체 재료든 치과 재료든 여기를 원하는 용출물, 물도 괜찮고요, 에탄올도 괜찮고 오일도 괜찮아요. 선택하는 이유는 이 재료의 성분을 잘 녹아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주사기로 먹입니다. 이걸 전신 독성 시험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귀 뒷볼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바르고 일주일 또 발라봐요. 그래서 감작성 시험,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티를 보는 것이죠. 얼만큼 그 하이퍼센시티비티한 감작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냐 없냐를 봐서 이 귀 뒷볼에 혈관 개수를 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스톨로직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킨 이리테이션, 서브큐테니어스 톡시시티, 오랄 뮤코자 테스트가 있겠죠. 스킨 이리테이션은 한마디로 이렇게 스킨 패치, 약간 펌만 제거한 다음에 털 제거하고 거기에 뭐 데일밴드, 그 다음에 이런 파스를 붙여요. 그 다음에 떼서 얼만큼 반응이 좋냐 안 좋냐. 그래서 만약에 피부가 올라온다 그러면 스킨 이리테이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킨 이리테이션 반응이 있다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subcutaneous toxicity test라고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피하 지방이에요. 피하. 피부가 있고 피부 밑이 피하예요. 피하 밑이 근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얘기할 때 맨 바깥층이 피부, 피부가 우리가 이루는 뭐 더미스, 에피더미스, 에피더미스가 가장 최외각층, 더미스가 그 밑에 층이 마른 거고, 그다음에 그 더미스와 머슬 사이에, 그 머슬은 근육이고 더미스와 머슬 사이를 아마 이제 서큐테니어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뭐 동물 피부를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피부를 제끼게 되면은 서큐테니어스가 드러나요. 그냥 우리가 서큐테니어스가 어딜까라고 하기 전에 근육 바로 위가 다 서큐테니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닭 백숙 먹을 때, 백숙 먹을 때 뭐 껍질 맨 바깥에 우두투투한 껍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쪽을 먹는 살이 근육이고, 그 우두투투한 껍질과 그 먹는 살 근육의 얇은 층이 하나 있거든요. 진한, 그게 이제 서큐테니어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층이 쉽게로 끓이지 않으면 잘 이렇게 분리가 돼요. 바깥층과 서큐테니어스 층이. 그래서 서큐테니어스 층을 노출시키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게 지금 펄을 제거하고 서큐테니어스 층을 내출시키기 위해서 에피데미스 층을 깐 거예요. 네, 표피층을 깐 다음에, 그럼 이런 약간 근육도 아니고 지방이 좀 있는 층이 보이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주고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 염증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하 지방의 반응이 좋다 나쁘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집어넣을 때 피에 완전 통하는 게 있는데, 피에 완전 통하는 거 말고 피와 덜 통하는 거, 또는 피의 반응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민 반응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subcutaneous toxicity test, 피부하 점막 독성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치과에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햄스터 볼을 이용하여 햄스터 볼을 노출시키고, 여기에 원하는 치과 재료를 선택을 시킨 다음에 목줄을 채워서 이걸 못 먹게 하고 다시 이 얼만큼 혈관이 잘 되어 있는지, 면역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구강 점막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식 테스트, 이식 시험이죠. 뭐 나사나 어떤 재료를 원하는 곳에 이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 임팩트 애프터 임플란테이션, 내가 이식을 시킨 다음에 로컬하게 반응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과형 임플란트인데, 치과형 임플란트를 넣은 다음에 이와 같이 인플라메이션 스코어가 얼마다를 보는 게 이후 이식 시험이 되는 거고, 이 치과형 임플란트와 뼈가 얼만큼 붙어 있더라, 이게 효능이거든요. 효능, 치과형 임플란트의 효능을 보기 위해선 얼만큼 임플란트와 뼈가 붙었냐를 보는 건데, 이 효능을 아는 게 이제 치과형 임플란트의 효능 시험이기 때문에 얘는 3군 시험이 돼요. 2군까지는 효능을 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게 2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염증이 뼈든 지방이든 근육이든. 그 다음에 에임즈 테스트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유전 독성 시험 또는 바람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은 DNA가 뮤테이션 되게 되면은 칼시론 젠, 즉 DNA가 뮤테이션 되면은 돌연변이 일으키게 되면은 바람이 있다 라고 하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DNA 뮤테이션 된다고 하더라도 바람암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하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용하는 균은 푸드 포이즌 박테리아, 살모넬라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 더블링 타임이 2시간이에요. 매우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멀 살모넬라는 히스티딘을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가 실험실에서 임의로 살모넬라를 변태시켜가지고 히스틴을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히스틴 마이너스로 부르고 히스틴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노멀 살모넬라가 히스틴이 없는 미디어에 키우면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히스틴 마이너스 있으니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얘가 히스틴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히스틴을 만들 수 없는 살모넬라가 히스틴이 없는 미디어에 살게 되면 히스틴이 살모넬라가 살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죽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히스틴이 없는 살모넬라, 히스틴을 못 만드는 살모넬라를 히스틴이 없는 미디어에 키웁니다. 키울 때
정상, 뭐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에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죽게 되겠죠. 그러면 nothing, DNA 뮤테이션이 안 생긴 거다. 즉, 내가 억지로 DNA를 바꿔줬지만 DNA 억지로 바꿔준 게 다시 정상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nothing, 바람이 없다. 유전 독성이 없다. 이 살모넬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내가 삐꾸 살모넬라를 히스틴이 없는 데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뭔가 살아있어. 그 뭐예요? DNA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가 된 거죠. 다시 또 변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즉슨 바람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튜브라고 하게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아무 바람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익스페리멘터 튜브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라고 칩시다. 히스틴이 없는 살모넬라를 키웠어요.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틴이 없는 미디아를 키웠더니만 원래 정상적으로는 다 죽어서 콜로니라는 게 없어져야 돼. 콜로니가 살모넬라가 있는 군집이거든요. 없어야 되는데 얘가 somehow 뮤테이션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원래 B9가 된 이 마이너스 살모넬라가 다시 히스틴이 만들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히스틴이 살모넬라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DNA가 다시 한 번 더 원상복귀했기 때문에 DNA 뮤테이션이 있다,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실험하느냐? 어렵게 우리가 정상 노멀에서 뮤테이션을 바꾸게 하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되면 불가합니다. 아무리 카시노젠이 알려진 것들을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억지로 제가 뮤테이션을 만든 다음에 정상 복귀를 하는 것을 실험하게 되면 더 쉬워요. 아무래도 사람도 망가진 다음에 정상되는 게 쉽지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억지로 뭔가 DNA 변형을 시켰을 때 다시 얘가 원상 복귀하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폴스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됐던 어떤 용출액에는 어떤 그런 제도의 반응이 가속화시키게 된다면은 이게 DNA가 뮤테이션 되고 그게 바람이 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엔주 테스트가 유일하게 이군 중에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3군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효성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유효성이란 뼈 이식제면 뼈가 잘 된다, 측광 임플란트면 측광 임플란트가 잘 붙어있다, 그 다음에 치수를 재생하는 거기 되면 치수 재생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치수 및 상아리 적용시험은 간접 치수 복도수술이라고 해서 상아지를 1mm 남기고 상아지를 하게 되면 펄프라고 하는 치수 붙어있는 조직이 딱딱한 상아지인데 상아지를 1mm 남기고 그 상아지 남은 1mm 위에 뭔가 재료를 얹히는 게 치수 및 상아리 적용시험이 될 테고, 치수 복조시험은 상아지를 제거해요. 다 제거한 다음에 치수에 직접 뭔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치수 복조술을 말하는 게 됩니다. 직접 치수 복조술은 직접 치수를 닿는 거, 간접은 상아지를 깔고 위에 어플라이하는 거,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름이 치수 복조시험 또는 치수 및 상아리 적용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간 적용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을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신경이 있던 근관이라고 하는 구멍 안에 뭔가 필링을 채워넣어줘요. 신경 대신해서. 그래서 근간 적용시험을 해서 채워넣는 재료가 오케이가 되느냐, 그래서 잘 채워넣어가지고 신경치료가 퍼펙트하게 됐냐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임플란트를 치아에 심어서 저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임플란트 적용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지어낸 것이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컨셉상으로 3군 시험은 적용을 해서 유효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측광 임플란트를 단순히 이런 뼈에 하는 게 아니라 뼈에 해서 뭐 이게 뼈에 유해하다 말하는 게 2군이고,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어있다든지 아니면 저작을 해서 얘가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건 3군 시험이 되겠습니다. 3군 시험의 예로 이렇게 제가 한 시험인데, 치수를 다 제거하고 에나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넣었다 라고 하게 될 때는 이 넣은 재료에 의해서 치수가 자라느냐 보는 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치수 복조 시험, 펄프 캐핑 테스트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안 파고 조금만 파가지고 치수를 조금만 노출시켰어요. 치수를 노출 안 시키고 상아지를 깔았어. 그렇게 되면 1번에 펄프 앤 덴틴 유지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도론틱 유지 테스트는 이렇게 구멍을 내고 여기를 다
이 검은색 보는 부위가 뼈가 있는 게 아니라 치수 신경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이 안에 뭔가를 채우고 이 치아가 멀쩡히 있느냐를 보는 게 엔드로틱 유제 테스트, 한국말로는 근과 적용 시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내가 스킨에 이렇게 디펙트를 낸 다음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재료를 채우고 드레싱을 해서 피부가 자라는지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피부가 자라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유효성 실험이 되는 것이죠. 뭐 소형, 중형 동물을 이용하였든 간에 위와 같이 칼바리아, 머리뼈가 가장 하기 쉽기 때문에 머리뼈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재료를 넣어서 효과가 있냐 없느냐, 뼈가 잘 생기냐 안 생기냐를 보는 것도 유효성 시험이 되기 때문에 3금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 2, 3군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를 하게 되면 이 difficulty cost가 3군으로 갈수록 매우 많아져요. 한마디로 1군 시험에서는 한번 시험할 때 100만원, 2군은 1000만원, 3군은 1억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100가지 재료가 있어. 그럼 그걸 100가지를 한 번에 다 3군을 해도 돼요. 3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베스트를 뽑아서 얘를 인상으로 쓰면 돼. 여러분 이건 1, 2, 3군은 다 뭐라고 하죠? 통틀어서 전임상 실험. 임상 실험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전임상은 임상 전 단계. 임상 전 단계는 세포, 사람 세포도 포함해서 사람 세포, 동물 세포, 박테리아 또는 동물에 하는 게 전임상 실험이죠. 전임상 실험을 해서 그 중에서 1단계 100만원짜리를 100개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를 추려. 10개를 2단계 1000만원짜리를 해. 그다음 두세 개를 추려. 그 다음에 3단계를 해서 1억짜리를 해가지고 한두 개를 골라. 그 다음에 한두 개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야지만, 임상실험은 10억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고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기간도 아끼고. 왜냐하면 1군 시험은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2군은 한 달이고 3군은 6개월 걸리거든요. 임상실험, 사람 타는 거는 10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 집단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 3단계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단계 했는데 이 재료가 실패했어. 실패라는 건 독성이 있어. 그럼 사실 2단계에 패스하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임상에 쓰는 것들 대다수는 1상에서 1군에서 빼일한 게 많아요. 우리가 쓰는 뭐 직광 레진, 아말감, 시멘트 이런 것들 다 1군 시험 빼일입니다. 뭐 어떻게 임상에 쓰느냐? 2군, 3군에 성공했어요. 동물 실험했더니만 동물 실험은 되는 거야. 3군 시험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임상 적용을 했던 거죠. 또는 1, 2군에 실패했어. 소동물 실패했는데 대형 동물 원숭이나 소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임상 실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FDA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기 위해선 1, 2, 3군 시험을 다 주거나 아니면 2, 3군만 주고 3군만 주도 됩니다. 어쨌든 뭔가 3군이나 하나의 시험이 있어서 안전하다를 확보해야지만 임상 시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네. 또는 급박하게 전쟁이다. 그러면 아무거나 갖다 써야죠. 사람이 죽는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단계별로 가기도 하지만 쭉쭉쭉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올라가서 임상시험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1군, 2군, 3군이 절대 단계는 아니고 건너뛸 수도 있긴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1군 시험하고 2군, 3군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는 내가 치과주를 만들게 되면은 1군 시험을 해서 내가 만든 재료와 있던 재료가 비슷한 독성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 통과해요. 2군, 3군 시험 따로 하지 않아도 1군만 하게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1군 시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 전까지는 뭐였죠? 전임상 실험, 전임상. 전임상 실험은 임상 실험하기 전에 동물이나 세포, 사람 세포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공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돼. 그래서 앞에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는 동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실험은 페이지 1, 2, 3가 있습니다. 페이지 1은 한마디로 노멀 헬시, 멀쩡한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써서 안전성, 사람한테 안전하냐. 그 다음에 농도, 이 어떤 농도를 써야지 사람은 멀쩡한 사람한테 안전하지 않고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70% 성공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치과 재료를 쓰게 되면은 이 재료가 뭐 안전한데 5mg, 10mg 쓰게 되면 괜찮고 20mg 쓰면 안 좋다. 치수가 망가지더라. 멀쩡한 치수에서. 그렇게 되면 20mg 아니고 50mg만 써야겠다.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2에 돼서야 이상, 임상 이상이 돼야지만 실제로 정상 환자와
정상인과 환자를 비교하게 돼요. 치과에서는 뭐 충치가 있냐 없냐, 충치가 있냐 없냐 사람에서 이 저역 재료를 적용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과를 보면서 부작용도 봐요. 그 다음에 아까 50mg은 아까 말했듯이 독성을 일으키기 전의 농도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mg이 최대 효능을 보이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너무 농도가 높으면 안 줄 수도 있겠죠, 효능적으로. 그래서 뭐 1, 50 중에서 해봤더니만 5mg 좋다. 그래서 정상적인 타겟 환자를 해가지고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용량 5mg 부작용도 없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 300명의 최소 인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라지 넘버 1000명 정도 되는 넘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영 안정성. 자, 3상에서는 정상인과 일반인을, 정상인과 환자를 비교하면서 약효를 평가하게 되고 장기적인 투여 안정성을 보게 되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uccess ratio가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은 프라이스의 측면에서는 2%, 7%, 19%, 72%, 3상 내는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사람들 그래서 전임상에서 최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골라낸 것 중에서 1, 2, 3상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임상부터 최종화까지 성공 확률은 10%가 불과합니다. 즉 전임상 효과가 좋았어, 1상 이상 좋았어, 3상에서 페일. 왜? 장기 안정성이 안 좋았거든. 그렇게 돼서 페일한 경우가 대다수고 10%밖에 성공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약물, 새로운 재료 만드는 게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여서 이제 문제 예를 드리면, 다음 중 독사 평가로 옳은 것은 앞에 있는 예와 뒤에가 맞게 되는 걸 보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가 맞나? 감작성 시험, 효소 활성에 의한 독성 시험, 엠즈 테스트, MTT, 한천 중충 시험, 근거 적용 시험. 답은 뭐죠? 답은 네, 2번이죠. N 테스트. 감작성 시험이 뭐예요? 감작성 시험은 면역 반응에 의한 독성 평가 되겠죠. MTT가 아까 뭐였어요? 효소 발성, 미토콘드리아 효소 발성에 의한 독성 기준 평가. 한천 중충은 뭐예요? 세포의 간접 주촉에 의해서 독성 평가 되는 거고, 근간 적용 시험이 2차 상관제 적용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근간 적용 시험은 몇 군이죠? 근간 적용, 실제 동물한테 근관이 적용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 보는 거기 때문에 3군 될 테고, 한천 중충 중충 시험은 1군이죠. 세포 실험, MTT 1군, M 테스트 박테리아 1군, 아니 2군, 유일하게 박테리아 이용하는 2군이죠. 감작성 동물 사용하고 그 생체 활성 보는 거니까 2군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1, 2, 3군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2군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답은 뭘까요? 하나씩 해볼까요? 이식시험. 잘 모르겠어. 근간 적용시험. 아, 실제로 근간 적용한 거기 때문에 3군 유효성 평가. 상아지 격리시험. 상아지 사람에 적용해서 할 건가? 3군인가? 하지만 상아지 격리시험이 뭐예요? 상아지 격리를 해서 세포와 재료를 간접적으로 접촉시키는 거기 때문에 1군 시험 되겠습니다. 세포 실험이고 단지 상아지 이용할 뿐이다. 치수 복조 시험. 뭐였죠? 치수를 복조한다. 이것도 치수를 남겨서 상아지 남겨가지고 치수 상아지를 위해 치수를 옮겨가 재료를 옮겨서 상아지를 위해 재료를 옮겨 놓고 치수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3군 시험 요소 평가. MTT 세포 효소 활성 시험 이랑 1군 시험. 답은 이식 시험 2군이 되겠죠. 이식 시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식 시험은 소형 동물한테 넣어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이 재료가 적합하지 않냐, 적합하냐를 보는 것이죠. 적합하다는 건 생체 안정성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 중 평가를 위해서 1군 시험 중 치과 영역 고유의 방법으로 치세포에 대한 독성을 간접 나타내는 것은, 자, 일단 1군 시험이 있고 치세포에 대한 독성을 간접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참 중충 1군이죠. 세포 성장 및 증식 측정용 생활성 시험 세포 실험인가 1군이죠. NTT 1군, 치수 복조 시험 치수 복조하는 거니까 3군, 상아지 격리 시험 3군인가 상아지 격리니까 상아지 격리 시험은 상아지를 두고
위아래를 보는 것, 세포와 제로의 반응을 보는 게 되면 1군 시험이죠. 1군이 4개나 있어. 오 마이 갓. 다음 중 시술 세포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상한지 격리. 유일하게 앞에 3개는 뭐 1번과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쪽 중충이라고 해서 뭔가 깔려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깔려있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1번, 5번 중인데 된데 그 중에서 치수세포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치수세포를 모방한 상아질이라는 어떤 격리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5번 상한정리시험법이 1군시험법 중에서 치수세포에 대한 독성시험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생물학적 평가 중 3차 시험, 3군시험. 네, 답을 아시겠죠?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네, 퀴즈로 추적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생체 적합성과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 거의 마친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while we are learning today 쭉쭉 배웠던 걸 보게 되면은 기계학적 시험, tensile compression, hardness, murmur, fatigue 이렇게 기계의 역학적 시험에 대해서 이 재료가 뿌개지느냐 안 뿌개지느냐를 배웠고 그 다음에 뿌개지느냐 안 뿌개지는 게 아니라 표면에 뭐 성분이 어떻다, 표면의 구조가 어떻다, 표면의 형태가 어떻다를 알기 위해서 형태 분석, SEM, Surface Reference Analysis, FTI라는 화학적 분석, XPS, EDS, 결정화 분석, 건조성 이런 것들을 잘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다, 느낌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생물학적 시험도 1, 3분이 있고 1, 3군의 대략적인 개념과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